건진법사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건진법사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의 연루 의혹을 백업할 추가 증거를 공개한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밤에 자려다가 잠깐 안 봤는데 제가. 네. 그래서 모셨어요. 네. 예. 이 건진법사 이제 조모시죠. 네. 전모시죠. 전모시, 전모시. 예, 전모시인데 이분이 코바나 콘텐츠 명함을 들고 다녔다. 네네. 사실 어제 새롭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확보한 명함은 이제 코바나 콘텐츠 고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코바나 콘텐츠 고문, 그리고. 네. 전모씨. 전모씨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명함에 이제 있는 주소가 그, 아크로비스타 이제 오피스텔. 네,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네. 와 같은 건물입니까? 예,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내에 오피스텔 동이 따로 있고, 아. 그 코바나 콘텐츠는 그 오피스텔 동에도 지금 현재 있는데, 다만 그건 지금 현재는 지하층에 있고요. 아하. 오, 코바나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사무실을 세 번 이전을 하거든요. 예. 3층에 있다가 201호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지하층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명함상의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명함상의 주소는 이제 2층에 있을 때 201호로 되어 있고, 201호는 언제? 예, 201호는 2013년도에 3층에서 2층 201호로 내려갔고. 그러면 적어도 2013년부터 썼던 명함일 수도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하층으로 내려간 건 2016년이니까 최소한 이 명함은 이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사용된 명함으로 보입니다. 이 명함을 누군가한테 건넸고 그 명함을 받은 누군가가 제공한 거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 시절에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모 씨로부터. 네. 이 명함을 받았고. 네. 그때 분명히 아크로비스타 오피스텔에 있었고, 그리고. 네. 그 코바나 콘텐츠에서 일한다고 했다. 여기까지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코바나 콘텐츠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던지까지는 그 제보자는 몰랐던 모양이에요. 이 얘기는 전에 들었고요. 아, 이야기는 전에 들었는데. 추가 취재 중이다. 네, 그 증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다시 이제 추가 취재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2013년이라고 하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김의겸. 네. 의원이 취재를 해봤더니 2013년에 건진법사라고 하는 분의 딸이. 네. 코바나 콘텐츠가 주최하는 행사에 스텝으로 참여했더라. 예. 근데 떨어져 있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관할 만한 이제 추가 내용은 없이 그만 똥 나온 적이 있는데. 네. 그게 2013년에 시기는 특정됐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명함하고 이렇게. 그렇죠. 맞물리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국힘당은 이제 그 이 건진의 딸이 코바나 콘텐츠에 취업한 거는 이제 건진과 이제 무관한. 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명함이 나왔어요. 명함이 나온 걸로 봐서는 그 코바나 콘텐츠의 딸의 취업과 건진이 고문으로 코바나 콘텐츠에서 활동한 것이 무관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또 김한겸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내용을 보면. 네. 코바나 콘텐츠가 주최하는 행사에 보면 건진 법사와. 네. 건진 법사가 스스로 오신다고 하는 해우스님. 네. 두 분이 VIP 행사 때. 네. 카메라에 잡히고 그 근처에 김건희 씨가 잡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2015년에도. 네. 코바나 콘텐츠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영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2015년도 이제 영상으로는 2015년이고. 네. 해우스님은 코바나 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자기가 세 번 가서 출연을 했다고. 네. 했고, VIP 인사들 같은 경우는 초대장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제 박영선. 네. 전 장관. 네. 같은. 네. 경우에 어제 언론과 인터뷰를 했더군요. 네. 자신은 직접 전화를 받고. 네. 김건희 씨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네. 초대받았고. 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날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다 직접 전화를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다 그 행사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김건희 씨로부터 초대를 받은 사람만 간 거니까 그 자리에 건진과 해우가 갔다라고 하는 건 김건희 씨와의 관계가 특수한 관계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고 봅니다. 해우스님은 그 관련 유사한 행사에 세 번 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세 번이 실제 있었어요. 예. 2018년에도 그 장소가 어딥니까? 그
예술의 전당. 예. 예술의 전당에서 코바나 콘텐츠 행사가 있었거든요. 네. 3회 참석했다는 게, 3회 참석했다는 사실은 네. 작년 10월에 취재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될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이었겠죠. 3번 네. 참석해서 출연했다고 하면. 네. 그것까지 더하면 2018년까지도 계속 인연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싶은 네. 추정이 있고. 네. 어쨌든 2022년에 캠프에 네. 그쪽 설명대로 하더라도 서너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하니까. 네. 이 명암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권진이 단순한 개인 자격으로 캠프에 합류한 것 같지는 않고, 뭐, 지금 얘기로는 뭐, 윤핵관 중에 한 명이 추천을 했다라고. 그쪽 해명을 하는데, 그렇죠. 네. 윤핵관보다는 김건희 씨하고의 이 과거부터 네. 쌓아온 그런 친분 관계가 캠프로 들어가게 된 만든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추정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추가 취재 중이시라니까 명함까지만 듣고 네. 추가 취재되면 네. 계속 결과가 나올 거라면서요. 예, 요 추가 취재가 나오게 되면 김건희 씨하고 권진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 관계를 좀 넘어서는 관계임을 뭐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딴 데 가지 마시고. 네. 저희가 아침 일찍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진구 기자였습니다.